기가 막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 성적이 두세 배 나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뼈는 왜 휘게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코는 얼굴에서 유일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비중격은 얼굴에 있는 뼈 중 가장 약한 부위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침대에서 떨어져 코를 다친 경우, 혹은 날아오는 공에 코를 맞은 경우, 투명 유리벽에 코를 부딪힌 경우 등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 코뼈가 휘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빠른 성장기인 1세에서 5세, 11세에서 17세에 코를 다칠 경우 코뼈가 휘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코뼈가 휘일 수 있는데요. 아이의 코를 높이기 위해 세게 잡아당기거나 아이의 코를 풀 때 양쪽으로 코를 비틀며 푸는 행동, 그리고 아이가 예쁘다며 집게손으로 코를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행동 등이 아이의 코뼈를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아이의 코뼈를 휘게 만드는데요. 어렸을 때 휜 코는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점점 더 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뼈가 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진단해봤습니다. 남녀 학생을 섞어 총 45명을 진단해봤는데요. 45명의 학생 중 과연 몇 명이나 코뼈가 휘어져 있을까요? 한 명 한 명 자세히 진단해본 결과 총 45명의 학생 중 29명이 코뼈가 휘어져 있고, 그중 5명이 심각하게 코뼈가 휘어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그 비중격 만곡증 그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염과 충농증의 원인이 됩니다. 비염과 충농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사물을 관찰한다든지 어떤 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코뼈가 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실제 비중격 만곡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자와 정상 코를 가진 사람의 집중력 정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자들의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부착하고 테스트 모니터에 집중을 하게 했는데요. 실험자는 화면 속 파란색 비행기만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실험자가 잘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파란 비행기가 이처럼 시원하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집중을 할 때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를 측정해 실험자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코가 휘지 않은 실험자. 실험자가 집중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파란색 비행기가 시원하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알파파 역시 80% 높은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뼈가 휜 실험자의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모니터에 잘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파란색 비행기가 시원하게 날아가지 못합니다. 코뼈가 휘지 않은 실험자에 비해 코뼈가 휜 실험자는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알파파 역시 현재의 낮은 수치인 37로 측정됐습니다. 두 실험자의 알파파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코뼈가 휜 것을 방치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는 물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한 남성은 여름에 수영장에 갔다가 얼얼할 정도로 코를 부딪혔는데, 이때 휘어진 코뼈를 방치했다가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이어졌고 심한 두통까지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코뼈가 휘어진 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어 외상이 있은 후에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코뼈가 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똑바로 봤을 때 코가 휘인 것이 보인다면 비중격 만곡증일 확률이 70% 이상이고, 감기나 비염도 아닌데 코가 계속 막히는 경우,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한쪽은 깊숙이 들어가지만 다른 한쪽은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넣어보세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잘 때 옆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해보는 건데요. 만약 깨지 않고 잔다면 코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고, 잠에서 깬다면 코뼈가 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뼈가 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코를 높이